아, 왜 그런지 그 딸을 하나 갖고 싶어서야 정말 제가 원했던 거는요. 그래서 딸을 낳는데 전화를 걸었죠. 저희 형한테. 아, 형님,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딸에서 뭐 하냐? 나는 아주 자랑스러워가지고, 아, 저딸 낳습니다. 그러는데 그 상처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 이제 항공들이 이제 나라들에 그냥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딱 고맘 때 엄마가 굉장히 응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한달 후에는 아빠가 또 급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계기 때가 딱그 걱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떡하지? 차라리 같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제가 바로 옆에서 빨리 부모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기회가 더 좋지 않을까. 그 처음에 같이 살지 않겠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반가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저희 그 집에서만 산게 20몇 년인데 이걸 놓고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할수 있는 거는 한번 6개월씩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 멋있다, 어? Yeah. 그지? 어우, 냄새가 좋다. 안녕. 알로. 냄새가 좋아. 내가 좀 특별하게 지금 좀 만들고 있어. 우리 점심. 와우. 여기 앉아. 여보. 아이고, 어째 이렇게 금슬이 좋으실까? 근데 이거 만들기 전에 마리가 조금 좀 이런 거좀 해도 될까? 거슬린 게 있어? 여기 오자마자 엄마 조금 뭐가 눈에 조금 그래도 거슬려? 이거 딸 집이니까 그리고 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될까? Of course, mom. 오케이. 야, 외국식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취향이 이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저희 집에서 뭐를 막 이렇게 옮기고 바꿔놓고 어머님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참 좋아하셔요. 그래도 준씨 어머니는 뭐 내가 이걸 좀 바꿔도 되겠니? 이렇게 허락받으셨잖아요. 완전 외국식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다 거의 뭐, 바꿔요. 야, 이걸 왜 여기다 놨니? 뭐 이제 보통 이렇게 되죠. 다 바꿔놨네. 이 거지 같은 거 버려라. 다, 그냥 다 갖다 버려. 말도 안 하고. of course, mom. 오케이. 뭘 어떻게 해놓으려고. 오케이, 유. 뭐를? 한이는 여기 자만히 앉아 계세요.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네, 하세요. 아직도 허니. 허니, 맞아요. 허니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한 다음부터 허니가 이때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계속해서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뭐 그때 습관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아니, 아이고, 벌써 나는 닭살도다. 닭살도다. 뭐대, 허니. 혹시 허니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여보라고도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그 데이트하실 때도?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결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안 부르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앉아, 앉아, 이런 거. 어떡해요. 오마이갓. 아쉬운 부분 없으세요? 그런 부분. 응?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 없으세요? 그래서 쫓겨났지, 뭐. 그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다. 뭐 도와줄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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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Dad. 그냥 뭐 씻을 거 이런 거 좀 도와줄까? 아니, no, no, no. Mom,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네. 하지 말라는 거죠. 맞아, 맞아. 하지 말라고. 그냥 완곡하게. 안 해도 돼. 네. 네. 무리 안 해요.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시네. 오케이. 꽃이 없어졌어? Yes. 지금 다이닝 테이블에다가 항상 내가 올려놓는 아하, 괜찮아요. 하세요. 네. 네. 근데 유성이 아빠는 엄마 아빠 오신다고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오늘 지금 엄마 뭐 하나 계속 보는 맞아. 거 맞아. 계속 체킹해야 돼요. 계속 체킹해. 근데 이제 아직 시식해 보실 게 너무 많아. 아직 한참 남았죠. 우리 언제 뭐 시장도 한번 가야지. 그 시장도 가서 좀 구경해야지. 엄마 괜찮아? Yes. 괜찮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Yes, 검시 검사. 좋아요. 그게 내가 원래 그 찻잔들을 커피 테이블에다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장식같이 이렇게 해놔. Mom.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 그렇지. 참아야 한다. 심사를 받고 있으니까. 뭐 사실 엄마가 그러니까 캐나다 집에서도 손을 많이 만지니까 여기 와서도 마미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 항상 그런 거를 오늘 아침에도 뭐를 갖다 이렇게 놨는데 그게 없어졌어. 아이고. 그래서 한참 또 찾고 있어. 근데 엄마가 노래를 하신다. 어? 지금 엄마가 기분이 좋으신 거야. 지금 그래? 딸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어머 그래? 지금. 완전히 내가 옆에다가 세팅해 놓은 거를 지금 옆에다가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아니요. 예뻐요. 어머, 그래? 지금 완전히 내가 옆에다가 세팅해 놓은 거를 지금 옆에다가 그게 엄마라고. Mom. Mom, 다 그쪽으로 옮겼네? Yes. 괜찮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엄마. 괜찮은데? 괜찮아? 너는 싫어? 아니. 전혀. 싫으면 안 할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무리할까 봐. 무리할까 봐 걱정이 돼서. 항상 캐나다 집에서 노고상 이런 거 하니까 여기서 또 오니까 또 뭐 하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많으시겠지. 네가 잘 해놨는데 엄마의 손길이 글쎄 이제 엄마 왔다. 맞아. 엄마의 또 타치가 맞다. 굉장히 어머님도 취향이 확실하시거든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시고 어머님 집 꾸며놓으신 것만 보더라도 뭐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으시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셔. 유럽식 스타일을 좋아하시네. 아기자기하다. 그러니까 저런 걸 좋아하셔. 와. 유럽의 정원 같다. 야, 저거 다 정성 들어가는 건데. 손 많이 가는 거잖아, 저거.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도 저도 제 스타일이 있는 건데요. 어머니가 제가 해놓은 거를 잘 이렇게 좀 바뀌어 놓는 그런 편이세요. 의도적으로 어디다 놨는데
이제 엄마가 그거를 이제 자리를 바꿔놓으면 제가 못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게 되죠. 제 입장이 지금 막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6개월 동안 잘 계셔야지만이 이제 아주 계시겠다고 하니까. 엄마의 분위기가 이 집에도 조금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할 말 못인데 하다가 뒤섞이게 생겼다 이거. 너무 심하게 바뀌어놓지 마. 아, 괜찮아, 잘. 어? 괜찮아. 아니, 그래도. 오, 저런 말씀 하신다고요? 역시, 아빠. 역시, 우리 아빠. 어? 너무 또 지나치게 하게 되면 또. 응?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자기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지나치게는 안 하죠? 네. 근데 주은 씨 댁은 약간 뭔가 이렇게 이 살짝 예민하거나 그 항상 친정 엄마들하고는 그런 게 있는데 국제 회담하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가시는 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외교하듯이. 주은 I love, 주은 I love. 이 글은 너무 이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머, 너무 좋네. 엄마가, 그러니까 역시 나는 이런 게 다르네, 맘. 내가 혼자 남자 세 명이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런 거 해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처음. 그렇지, 맞아. 너는 남자 세 명, 나는 이쁜 동 하나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 집이지. 그래. 그게 다르지. 안 맞아. 남자들만 있는 집이고. So now I'm changing around. changing around. 제가 너무 뭉클했었던 게 집안에서 제가 남자 세 명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렇지. 남자들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제가 꽃도 이쁘고 아무리 뭐가 이쁘다고 하더라도 엄마 같이 푹 빠져 들어가서 이 차점 좀 봐. 이거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뻐요. 거기서 제가 그치 엄마 이거 너무 예쁘지 했을 때 막 짠하더라고요. 아 이런 기분을 제가 엄마하고 같이 이제는 즐길 수 있는구나. 너무 좋았겠다, 진짜. 맞아요, 정말. 어떻게 나라도 우리... 놀러 갈까요? 그러니까요. 올 시간에. 그러니까 한이가 나 한 거 좀 볼래? 어떻게? 뭘 했는데? 아니 한번 볼래? 어디 어디 체인지 왔는데. 뭐가 체인지 된 거야? 아니 저기 조금 바꿨고 여기. 아 여기? 여기. 자, 수영그린 찾기. 리액션 준비하시고요. 여기 조금 바꿨고. 이쁘네. 굉장히. 괜찮아? Very nice. 그리고? 굉장히 그 앤틱 스타일이네. 앤틱. 앤틱은 아닌데. 아닌데 그거 같이 비슷하게 했네. 그렇게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난 저런 거 보면 부러워. 왜요? 난 저렇게 살아본 이유가 없으니까.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should I be? 어머! Will I be pretty? 우리 언제 노래방도 해야 되겠네. Beach. 약간 뮤지컬 보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 Really? 어머! Oh my God! Girl, what she says to me?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캐세라, 세라, what will be, 세라. Very nice. 같이 노래 부르신다고? 뮤지컬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뮤지컬. 오, 뮤지컬이야. 캐세라, 세라. 근데 뮤지컬이라고 했잖아요.
어머. 와우. 아유, 보통 솜씨가 아니신데 두 분 시주박이. 어? 어? 어, 진짜 사실 일상이 정말 뮤지컬이야. 너무 현실감이 없어. 내가 저기에다가 세팅을 좀 해야 되겠어요. 뭐, 그래서 일단은 헤비한 것만. 요거는 가운데에 갈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네 명 자리에. 하나는 센터. 인 비트윈 비트윈 데스 예스. 어. 갔다가 예스. 아, 내 아버지는 계속 도와주시네요. 아, 계속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아, 계속. 아, 진짜 너무 낯설다. 저기 우리 그 한국 아버지들도 그 외국서 좀 살다 오고 그러면 좀 배우지. 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둘이니까. 외국에 미리 가셨으면 허니도 했을 거고. 그렇지. 지루박도 쳤을 거고. 응, 그럼. 어? 저것도 다 이제 놓으시고. 모임 가면 그 춤 추고 그러니까. 애들을 유학 보낼 게 아니라 부모님을. 부모님이. 아버지를 그러네요. 한 한 달만 교육 받고 와도 돌아오면 허니 허게 생긴다. 한 달만으로 될까요?